가상화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판단을 좀 내려보죠. 고팍스 김훈일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고팍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 움직임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전반적으로 좀 약세 움직임 보이는 통화들이 많아서요. 먼저 비트코인 보시죠. 다시금 큰 폭으로 좀 밀려나고 있는 모습. 전일 대비 8% 넘는 하락으로 진행되면서 864만 원대까지 떨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비트코인이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움직임이네요. 많이 떨어집니다. 11% 넘는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코인들 보고 계십니다. 연건이 오늘 시장에서 이 코인들의 이 하락세를 좀 주도하는 뭐 악재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미국의 클라우드법이라고 하는 온라인 계좌 조사법이 통과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미국 감독 당국이 암호화폐 계좌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제로엑스 토큰이 이런 하락세에서 혼자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수많은 이더리움 기반 토큰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로엑스 토큰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홍콩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견제로 코인베이스가 탈중앙화 관련 있는 제로엑스를 상장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이슈들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군요. 오늘 시장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가상화폐 관련한 뉴스들도 한번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트위터도 암호화폐 광고를 전면 금지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SNS 업체들이 이 광고를 좀 금지하는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구글에 이어서 이제 트위터도 여기에 동참합니다. 트위터는 암호화폐 광고가 종종 속임수나 사기에 관련되어 있음을 안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계정이 사기성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다음 이슈도 살펴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게임 크립토 키티가 1200만 달러를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크립토키티 게임 이름인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이야기들 들어가 있습니까? 네, 크립토키티는 가상의 고양이를 육성하는 이더리움 기반 게임입니다. 여기서 가상의 고양이를 수집하고 다른 고양이와 교배시켜서 새로운 고양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더리움을 통해서 사고팔 수도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더리움의 그 ERC721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고양이의 생김새, 특성이 모두 랜덤으로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서 유저들이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고양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게임이 안드레센 호로위치와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라고 하는 대형 벤처 캐피탈로부터 1200만 달러, 하나로 약 130억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블록체인에 투자한다고 하면 새롭게 생겨난 코인에 직접 투자하거나 ICO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되었었는데 이렇게 이미 현존하는 이더리움을 통해 만들어진 게임에 투자된 첫 사례라서 앞으로 좀 더 블록체인 기술의 투자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군요. 예, 한번 게임 다운로드 받아서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의 코인도 공개를 해주십시오. 어떤 코인에 대해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골렘입니다. 혹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필요 이상의 높은 사양의 컴퓨터를 구입해서 실제 그 컴퓨터 자원의 반도 쓰지 못한 채로 방치해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막상 팔자니 아까워서 계속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 높은 사양의 컴퓨터에서 나오는 컴퓨터 자원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골렘은 이런 컴퓨터 자원에 대한 시장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골렘은 각각의 컴퓨터들을 P2P 네트워크로 이어서 컴퓨터 자원을 빌리려 하는 사용자와 컴퓨터 자원을 빌려주려 하는 사용자가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컴퓨터 자원은 소수의 클라우드 제공자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을 통해서 제공됐는데요. 골렘의 컴퓨터 자원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누구나 컴퓨터 자원을 빌려줄 수 있어서 이를 통해 좀 더 공정한 경쟁 시장을 만들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기존의 클라우드 제공 업체보다 좀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골렘 프로젝트 생태계에 참여하는 유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첫 번째는 컴퓨터 자원을 제공해주는 사람,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세 번째는 컴퓨터 자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 자원을 제공해주는 사람은 골렘을 통해서 쉽게 자신의 컴퓨터 하드웨어 자원을 대여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 컴퓨터 자원 중 몇 퍼센트를 빌려줄 것인지, 대여료는 얼만큼 받을 것인지, 이에 대한 비용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이에 대한 비용으로 골렘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골렘 플랫폼에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배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골렘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자원을 요청하는 사람은 이렇게 제공된 컴퓨터 하드웨어 자원이나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에 대한 사용료로 골렘 토큰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컴퓨터 자원을 빌려서 기존에 자신의 컴퓨터에서는 할 수 없는 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복잡한 계산이나 머신러닝 등이 그러한데요. 지금 골렘이 초기 단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 즉 CG 렌더링 분야입니다. 이를 통해서 CG 아티스트들의 작업을 보다 편하게 해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CG 아티스트들을 먼저 끌어들인 다음에 컴퓨터 화학, 머신러닝 분야에도 확장시켜서 좀 더 골렘 토큰의 수요를 늘리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골렘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것은 그들이 작업하는 모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골렘팀이 일할 때 사용하는 프로젝트 툴, 트렐로의 URL을 공개해서 누구나 골렘팀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골렘 프로젝트의 첫 버전, 브레스 골렘의 베타 버전 출시가 거의 막바지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젝트의 투명성, 컴퓨터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분야가 있다는 점, 확실한 소유층을 타겟으로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토큰입니다. 오늘의 코인은 골렘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움직임도 한번 쫓아서 가볼게요. 고팍스 김훈일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네요.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